152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2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2 로그 2분의 1에 x 제곱 더하기 1. 그럼 이제 방정식 풀라니 x 이거 부등식이네. 부등식. 그럼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진수에 x가 있으니까 이게 이것부터 좀 우리가 봐야겠지. 진수가 0보다 커야겠지. 근데 이건 언제나 x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잖아.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 그러니까 뭐냐? x 빼기 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는 2보다 커야 돼. 일단 요거 이제 하나 잡아놓고. 그다음 이제 요 밑이 같으면 쉬운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2를 위로 넘겨. 그래서 양변에 로그 2분의 1, 로그 2분의 1로 맞추는 거지.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 여기는 x 빼기 2의 제곱, 로그 2분의 1 가로 x 제곱 더하기 1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럼 맞춰졌잖아. 그럼 이제 진수만 보면 돼. 진수만 보면 돼. 근데 조심해야 돼. 뭐냐? 이 밑이 1보다 작잖아? 그러면 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바뀌어. 이게 중요하지. 밑이. 그래서 여기 x-2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x제곱 플러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 로그에서의 부등식 문제는 요게 핵심이야. 밑이 1보다 작으면 바뀐다. 그럼 이제 그다음 전개 똑같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 x제곱 더하기 1. 이항시키면은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4x는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4분의 3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x는 4분의 3보다 크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x는 2보다 크고, 그러면 2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 답은 그냥 이게 돼버리네. x는 2보다 크다. 예, 답이 그냥 이게 돼버린다. 다음 가로 2번 로그 3의 가로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4보다 작다. 그럼 일단 이제 x가 진수에 있으니까 이것부터 그럼 이제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은 0보다 커야겠지. 그러면은 그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니까 x는 5분의 1보다 작다. 이게 이제 진수의 그 조건에서 나오는 거지. x는 5분의 1보다 작다. 이제 요거 이제 하나 저기 갖고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여기는 로그 3이 있는데, 그럼 여기도 로그 3으로 바꿔주는 거지. 로그 3 바꿔줘. 그럼 여기는 로그 3에 마이너스 5x 더하기 1. 얘를 로그 3으로 바꿔주면은, 이거 등호 없구나. 등호 없어. 여기 로그 3으로 바꿔주면 로그 3에, 그럼 3에 4제곱 되는 거지. 그 3의 4제곱은 81. 그래서 81을 쓰는 거야. 81. 81.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왔네.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 3, 로그 3 맞춰줬고, 그러면은 진수끼리만 보면 되잖아. 진수. 진수. 그래서 마이너스 5x 더하기 1이 있고, 81이 있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중요한 거. 밑이 1보다 크다. 안 바뀌어. 그럼 이거 그대로 부등식 풀면 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x 1이 넘어가면 80.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눠. 자, 80. 그 마이너스 5로 나누면은 16이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래서 이제 x는 16보다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마이너스 16보다 크다. 그런데 x가 5분의 1보다 작아 되잖아.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냐면은 답은 x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5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된다. 가로 3번. 가로 3번. 로그 2에, 이거 진수지? 로그 2에 진수. 중괄호, 로그 2에 소괄호, 로그 2에 x는 1보다 작고 낮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진수가 두 개야, 두 개. 그러니까 얘도 진수고, 얘도 진수야. 진수. 진수다. 그러면은, 아니, 그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냐면은, 로그 2의 진수가 얘잖아, 얘. 그치? 얘니까 그노 뭐가 이게 여기서 부등식이 나온다고. 진수의 범위 로그 2의 소괄호 로그 2의 x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가 있냐? 로그 2의
아이, 로그 2에. 얘도 진수야, 얘도. 얘도 진수라고. 그러니까 로그 2에 진수가 돼, 소가로가. 그래서 식이 하나 또 나와. 뭐냐, 로그 2에 x는, 이것도 0보다 커야 돼. 그지? 마지막, 여기, 로그 2에, 얘도 진수야. 그러니까 뭐야, 세 번째. x도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가로수 한번 문제 풀기도 전에, 여기에서 벌써 부등식이 3개 나온다고. 그럼 어떡하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이거. 아, 그럼 이것부터 보자, 이거. 로그, 이거 첫 번째, 로그 2에 요거. 가로, 로그 2에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로그 부등식이니까, 왼쪽에 로그 2가 나왔지? 그러면은, 얘도 이제 그 로그로 바꾸죠, 0도.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소가로 로그 2의 x가 되고, 0은 이제 로그 2로 바꿔주면은 로그 2의 1이 되는 거지, 1. 1. 로그 1은 0이니까. 해놓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로그 2? 로그 2가 같으니까,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요것만 보면 된다. 요것만. 그치? 요것만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할게 많아지는데, 이거? 그래서 로그 2의 x는 1보다 커야 돼. 그럼 이것도 로그 2로 바꿔줘야 돼.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1은 로그 2의 2가 된다고. 그럼 여기도 로그 2 맞춰줬으니까 우리는 x만 보는 거, x만. 그 결론이 뭐냐? x는 2보다 크다. 자,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의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아까 한것 같은데? 그럼 로그 2의 x는, 아까 했지? 로그 2의 1보다 크니까, 로그 2, 로그 2 없어지지? 그러면 요것만 남는 거지?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는 1보다 크다만 남는 거고, 여기는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그럼 결론이, x는 0보다 커야 되고, 1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이거 필요 없고. 자, 그래서 공통 범위가, x는 2보다 크면 돼. 그럼 이제, 우리 진수의 범위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푸는 거야, 이거. 야, 인제 이거 푼다, 이거. 아, 인제 문제 들어가네. 자, 이제 문제 들어가자. 이거. 그럼 이제 여기서, 로그 2의 진수니까, 얘도 이제 로그 2로 바꿔주지? 로그 2로. 그러면은 얘는 로그 2 중괄호, 로그 2 소괄호, 로그 2 x. 1은 이제 로그 2로 바꿔주면 로그 2의 2가 되네? 그 놓고 이제 양변에 로그 2를 지워줘도 돼. 지워. 야, 지워버리자. 지워. 이게 지금 밑이 1보다 크니까 막 지워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중괄호 없애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여기도 로그 2가 나왔잖아. 그럼 얘를 로그 2로 바꿔주는 거지. 그럼 2는 로그 2의 제곱이지? 그래서, 2는 로그 2의 제곱. 그러니까 얘를 지워주고, 2는 로그 2의 제곱이니까 4. 해놓고, 또 양변에 로그 2를 지워줘. 상관없지? 부등호 방향도 안 바뀌어. 야, 그럼 이렇게 나왔네. 근데 마찬가지, 여기도 로그 2네. 그 얘를 로그 2로 바꿔줘. 그러면 로그 2의 4제곱이잖아. 2의 4제곱. 로그 2의 4제곱. 그래서 얘를 로그 2의 4제곱 쓰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로그 2 없애주고. 그러면 결국 뭐냐? X는 1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 X가 2보다 커야 되잖아. 아까 2보다 커야 되겠지? 2보다 크고, 그럼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이, X는 2보다 크고 16보다 작고, 이게 답이다. 아, 좀 복잡하지? 계산 연습을 해야 돼. 가로 4번. 가로 로그 2x의 제곱 더하기 로그 2x 빼기 2는 2보다 커 나왔다. 이게 딱 보니까 x가 또 이제 그 진수했으니까 첫 번째 x는 0보다 커야겠네. 이거 까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이거를 치환을 해도 되는데, 아 그냥 해버리자. 치환 귀찮다. 요거를 바로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자, 이거를.
그러니까 로그 이 x를 가지고 인수분해 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합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1, 0보다 크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로그 2의 x 범위가 나오지. 그러면 이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로그 2의 x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부등식이 두 개가 나오네. 또 로그 부등식이. 그 먼저 얘부터. 예.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이거 그러면 이거는 저기 그 양변에다가 양변이 아니라 얘를 로그 2로 때려. 얘를. 그러면 얘는 이제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로 하면은 4분의 1이 되겠지. 4분의 1. 4분의 1. 그래. 이게 마이너스 2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오잖아.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로그 2가 있으니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또 2가 1보다 크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답이 뭐가 되냐? x는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자, 얘. 자, 얘를 보면은, 그럼 얘도 이제 로그 2로 고쳐줘. 그러면은 로그 2의 x, 1은 로그 2의 2가 되겠지? 로그 2의 2. 자, 그러면 이제 로그 2가 맞춰졌으니까 지워줘도 돼. 그 뭐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x는 0보다 커야 돼. 요거 빼먹으면 큰일 나지. x는 0보다 커야 되면서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냐? 답은 일단 요거 가지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아, 크고, 참, 0이 되면 안 되지. 0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냥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네. 공통 범위가 6이 되는 거지. 답을 이렇게 써야 된다. 153번. 부등식 로그 x-2 가로 2x제곱 빼기 11에서 더하기 14는 2보다 작다를 푸시오. 이것도 x가 지금 진수에 들어가고, 아니, 밑에 들어가고 진수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게 연립부등식이지. 그러니까 x-2가 0보다 커야 되고, x-2는 1이 되면 안 되고, 이거 이제 밑은 1이 되면 또안 되지. 그 다음에 진수. 그래서 2x제곱 빼기 11x 더하기 14는 또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x는 2보다 크다로 고쳐주자. x는 2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x는 2보다 커야 되고, x는 2보다 크다. 좀잘좀 써야겠다. 그다음에 이거 x는 3이 되면 안 되지? 아, 이것도 x는 3이 되면 안 된다로 고쳐주고, 요거는 이제 밑에 이제 조건이고, 이제 진수. 요건 인수분해가 된다. 1하고 2, 7하고 2 이렇게 하면은 되지. 마마 때리고, 그러면은 x 빼기 2, 그다음에 2x 빼기 7이 0보다 크다. 그러면 2분의 7, 2. 그러면은 x는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분의 7보다 크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써 x의 범위가 이제 나오겠지. x는 3이 되면 안 되고.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직선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거 이렇게 가지고는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면 숫자가 이제 2하고 3하고 2분의 7세 개가 필요하고, 그럼 첫 번째 x는 2보다 커야 돼. x는 2보다 크다. 두 번째 x는 3이 되면 안 되고, 3이 되면 세 번째 x는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작다? 이렇게 가?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분의 7보다 크다. 아, 그러면 공통 범위가 여기네. 여기지, 그치? 아, 얘네, 얘. 아, 그래서 밑하고 진수의 조건에서 x는 2분의 7보다 크다. 이게 딱 나왔어.
아, 이게 이제 끝이고. 그다음에 얘를 또 이제 계속 풀어야겠지. 아직 이제 문제 풀지도 못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풀자 이거. 자, 그러면은 얘는 로그 밑이 x-2이니까 얘도 밑이 x-2인 로그로 이제 우리가 바꿔주는 거야. x-2 여기는 2x 제곱 빼기 11x 더하기 14. 그럼 여기 이제 로그 x-2가 나오고 2가 되려면은 여기 이제 x-2의 제곱 때리면 되지.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요거 없앨 수가 있잖아. 근데 문제가 뭐냐. 도대체 x-, 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네. 그치? 1보다 큰지. 1보다 크면은 그냥 지워도 되는데, 1보다 작으면 부등호가 바뀌어. 근데 아까 x가 2보다 7보다 크잖아. 2분의 7보다 크니까 1보다 크네? x-1보다 크니까 그냥 지워줘도 돼.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 부등호방이 안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2x제곱 빼기 11x 더하기 14. 여기는 x-,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쉽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그럼 2x제곱 빼기 11x 더하기 14.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2항. 그 x제곱. 요거 2항 시키면 플러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7x. 요 2항 시키면 플러스 10.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네? x-2, x-5가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언제? x가 2분의 7보다 클 때. x가 2분의 7보다 클 때, 요거라고. 그럼 답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지, 답은? 답은 어떻게 나오냐? x는, 그 공통범위가 되니까 2분의 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진수하고 밑에 범위를 이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지. 154번. 부등식 2, 로그 3분의 1, x 빼기 4는 로그 3분의 1, x 빼기 2보다 크다 해가 짠일 때 AP 값. 일단 진수부터 보자, 진수. x에 진수가 들어가니까. 진수. 그러니까 x는 4보다 커야 되고, x는 2보다 커야 돼. 그럼 공통 범위는. x는 4보다 커야 되고, 2보다 커야 된다. 그 공통 4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x가 일단 4보다 커야 돼. 그 진수 조건. 아, 이거 써야겠다. 학생들 또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에 의해서 x는 4보다 커야 된다. 4보다 커. 이거 일단 빼먹으면 안 되고. 자, 두 번째 어떡하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로그 3으로 맞춰줘야 돼. 그러면은 요 앞에 있는 2가 저기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올라가. 그러면은 로그 3분의 1에 x-4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3분의 1에 x-, 그럼 얘 양변에 로그 3분의 1, 로그 3분의 2니까 지워지는데, 어떻게 되냐? 부등호방이 바뀌어. 바뀌지. 그래서 x-4의 제곱이 있고, x-2의 부등호방이 우변이 더 커. 이거 풀면 되지. 그러면 전개. 전개하자. 그럼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6. 여기는 x-2항.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x-3. x-0보다 작다. 그러니까 x값 나왔네.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네. 아까 뭐가 나왔었지? 아, x는 4보다 크다. 이거 x는 4보다 커야 되지? 요거 공통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니까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아야겠네. x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두개 곱하면 24. 4번이다, 4번. 155번. 부등식 로그 0.2 절대값 x는 2보다 작다 해를 구하시오. 그또 x가 진수에 있네. 진수. 그러니까 절대값 x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절대값 x는 언제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0이 아니면 된다 이거지. x는 0만 아니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x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는 로그 0.2고, 그럼 얘도 로그 0.2로 바꿔줘. 그러면은 로그
0.2 절대값 x 얘는 로그 0.2에 그러면 로그 0.2 로그 0.2 이거는 0.2의 제곱 뭐 이렇게 그러면 2가 되겠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로그 0.2 로그 0.1 맞으니까 이제 지워줘도 되지. 근데 중요한 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이제 좌변에는 절대값 x가 남고 우변은 0.2의 제곱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0.2의 제곱은 0.0 사잖아. 그럼 0.04 쓰고. 0.04. 그래서 절대값 x는 0.04보다 크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0.04보다 작거나 또는 x는 플러스 0.04보다 크다 되는 거지.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 된다. 답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156번. 부등식 가로 로그 2분의 1 8x 곱하기 가로 로그 2의 2분의 x는 0보다 크다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할때 알파분의 베타의 값. 이것도 이제 x가 진수했으니까 진수 x는 0보다 커야겠네.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안 되겠다. x는 0보다 크다. 이것만 찾으면 되고. 근데 로그끼리의 곱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밑하고 진수가 같은 로그끼리만 곱해. 그러면 달라도 곱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있지. 근데 그런 문제가 나면은 진짜 괴롭지. 아주 막 이제 죽을 맛인데 그래서 이제 밑을 먼저 맞춰줘야 돼밑 요거 2분의 1 2분의 1이고 있고 그럼 2분의 1을 2로 맞춰줘야겠다 그다음에 요 진수도 맞춰줘야 되거든 진수 그럼 먼저 그럼 로그 그 2분의 1을 먼저 그럼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다음에 8x는 8x 일단 그냥 쓰자 8x 그대로 쓰고 한번더 해야겠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로그 2에 2분의 x 0보다 크다. 크다. 그럼 요 이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겠지? 앞으로? 앞으로 나가지? 아예 마이너스를 맨 앞으로 빼버리자. 상관없어. 앞에 마이너스를 맨 앞으로 빼버려서 마이너스가 나가고, 로그 2에 8x니까, 로그 2에 8 더하기 로그 2에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로그 2의 x 빼기 로그 2의 2가 되겠지. 요게 0보다 크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려. 그 마이너스 없애고 부등호 방향 바뀌고 해놓고 보니까 얘는 3이 되고 로그 2의 3, 2의 8은 3. 그 다음에 얘는 1이 되지 1. 1.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네. 먼저 로그부터 쓰자. 로그 2의 x 더하기 3.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등호, 그러면 여기서 치환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이제 우리가 전개할 필요 없이 나왔으니까 로그 2의 x의 범위에 나오지. 로그 2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되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마이너스 3하고 1도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줘. 밑이 2인 로그. 그러면은 로그 2의 x. 여기는 밑을 2로 바꿔주면은 로그 2의 마이너스 대제곱. 여기는 로그 2의 2의 2. 그러면 로그 2의 마이너스 대제곱. 8분의 1이지, 8분의 1. 8분의 1로 쓰자, 8분의 1. 해놓고, 그러면은 양변에 로그 2가 같으니까 없애줘도 되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밑이 그 1보다 크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x는 8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근데 아까 진수의 범위가, 0보다 크, 상관없겠네. 0보다 크니까. 그 뭐냐, 이게. 8분의 1하고 2? 그러면 8분의 1하고 2니까, 8분의 1하고 2. 그러면은 이게 뭐냐? 2 나누기 8분의 1? 그럼 16이구나. 답이 그래서 4번. 4번. 157번.
부등식 가로 1 플러스 로그 3x 가로 a 빼기 로그 3x는 0보다 크다의 해가 x는 3분의 1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일때 상수 a 값을 구하죠. 그러면 이거를 만일에 방정식으로 푼다면은 이거를 방정식으로 푼다면은 해가 x는 3분의 1, x는 9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방정식으로 풀면은 얘를 만일에 1 플러스 로그 3의 x 가로 a 마이너스 로그 3x 이걸 방정식으로 푼다면은 해가 x는 3분의 1 또는 x는 9가 된다는 얘기네.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보자고. 그러면 얘 해를 직접 구하자고. 그러면은 얘는 0 또는 얘는 0이니까 로그 3의 x는 마이너스 1 또는 로그 3의 x는 a가 나오는 거지. 아, 내가 3 빼먹었네. 로그 3x는 a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나오네. 그러면 얘 x는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 거지. 3의 마이너스를 제곱이니까. 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지, 여기서. 그러면 결국 그 x는 9, 요 해는 뭐 여기 들어간다. 그럼 a값 나오겠네. x에다가 9 집어넣어. 그러면 로그 3의 9는 a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a는 얼마? a는 2네. 9는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a가 2가 나오는 문제다. 158번. 부등식 3분의 2에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 가로 x제곱 빼기 4x는 3분의 2에 로그 2 가로 x 빼기 3보다 크나 같다를 만족시킨 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에 로그가 있으니까, 아, 참, 먼저 그것부터 하자. 여기 지금 x가 로그의 진수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0보다 크다. 그다음 얘. x 빼기 3은 0보다 크다. 이것부터 먼저 하자. 그럼 이거 x로 묶으면은 x 빼기 4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x는 0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얘는 x는 3보다 크다 되는 거지. 3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공통 범위. 얘랑 얘의 공통 범위 구하면 얘네 얘. 그러니까 공통 범위 구하면은 x는 4보다 크다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진수의 조건 이게 나왔고, 그러니까 x는 4보다 커야 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겠지? 들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지수의 로그가 들어가 버리면 이제 요거를 이제 그이 지수를 앞으로 빼기 위해서 양변에다 로그 때리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로그를 안 때려도 되는 게 같잖아 이게 지금 밑이 같다고. 밑이 같아 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이 상태로. 밑이 같으니까. 근데 같은데 또 1보다 작어. 1보다 작으니까 지수는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굳이 양변에 로그 안 때리고 요 지수만 본다. 지수. 지수. 밑이 같으니까 그래. 밑이 같으니까. 그러면 지수를 보면은 마이너스 2 더하기 로그 2의 가로 x제곱 빼기 4x 여기는 로그 2의 x 빼기 3인데 문제는 뭐냐? 3분의 2가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요게 바뀌어.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이그 부등호를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야겠지. 부등식.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로그 2가 맞춰졌으니까, 그럼 얘도 이제 로그 2로 맞춰줘야 되거든? 요 밑이 2고, 로그 2로 맞춰줘야 되거든? 로그 2로. 근데 빼기니까, 아예 이걸 이항시켜버리자. 이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이쪽에서 로그 2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다. 더하기로 만들어서. 그럼 로그 2의 가로, x제곱 빼기 4x. 여기는 로그 2의 가로, x 빼기 3 더하기 2가 되니까 더하기 2가 되지. 그러니까 로그 2에 로그 2에 4가 되는 거야. 4. 자, 그치? 2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로그 2로 이제 하나로 묶어주는 거지. 그럼 로그 2에 가로 x 제곱 빼기 4x 여기는 로그
2에, 그 로그끼리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돼. 두개 곱하지? 곱하면 뭐가 되냐? 4x 빼기 12가 되네. 야, 그럼 나왔네. 나왔잖아. 그러면 로그2 맞춰줬잖아. 그럼 지워도 된다고. 그 다음 밑이 2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안 바뀌어.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는 4x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항.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그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 범위가 나왔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x가 4보다 커야 되잖아. 아, 참.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 최대값. 아, 그럼 6이네, 6. 6과 x의 범위는 아무튼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x의 범위는. 그래서 이제 그 x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고. 최대값은 6. 답이 6이 된다. 좀 쉬었다 하자.